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인천을 찾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인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면서 현 인천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인천을 찾았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취지를 서명했습니다. 또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박남춘 의원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직을 해주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인천에서 시민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과 함께한다 하는 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 만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해소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을 쉼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3연륙교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시행 결정, 서해오도 여객선 중공연제 추진, GTX 비노선 추진 등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쉼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송영길, 신동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해경 인천 환원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 시정부의 실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해경의 인천 환원은 사필 규정입니다. 중요한 인천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경까지 세종시로 내려가니까 당시 인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박남춘 의원은 설 이전에 최고위원과 인천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